고고 제주 찾기. 따사로운 가을 볕을 맞으며 오늘은 제주 성지길에서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제주 성지 앞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이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조선시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옛 사진을 가지고 왔으니까 보면서 주제를 생각해 봅시다. 아, 책자 진짜 오랜만이네요, 선생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이 성지 안에서 좀 약간 잘 나가는 집안의 기왓집 아닌가요, 선생님? 사람도 앉아 있고. 아, 예. 개인 집은 아니고 공공 건물이었죠. 이름을 향사당이라고 했어요. 아, 향사당. 아. 언뜻 보면 양반가의 집으로 보이는 이곳, 조선시대 향사당이었군요. 향사당은 조선시대 은퇴한 관리들이 모이던 향청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연회를 베풀기도 하고 또 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민심의 동향을 살피기도 하고 그랬던 곳이 바로 향사당이죠. 오늘은 향사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향사당은 저희 원도심 쪽에 있는데 왜 제주성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향사당이 자리를 옮겼거든요. 원래는 가락천 서쪽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북쪽에 네네.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쪽에 있었던 거죠. 향사당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거기로 가보죠. 향사당으로 가시지요. 이쪽 방향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시지. 지금의 향사당을 찾아간 곳은 제주시 3도 2동입니다. 건물가의 유일한 나무숲의 전경이 더욱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죠. 선생님, 지나가다만 봤는데 실제로 들어와 보니까 와, 기품이 느껴지는 건물 같아요. 아, 멋있는 건물이죠. 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여기서 시낭송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던 곳이죠. 근데 선생님, 향사당이 가락천 서쪽에 있었다 했잖아요. 그럼 처음에 언제 창건이 된 거예요? 정확한 기록은 없고 고려 말쯤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맨 처음에 만들 때는 그 벼슬에 있다가 물러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임을 갖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건물 이름을 유향소라고 했거든요. 고향에 머무른다 하는 뜻이죠. 그러면 벼슬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왜 모임을 가지게 됐을까? 은퇴는 했어도 이빨은 빠지지 않았다. 나 좀 봐줘라.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잘 보셨네요.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료들한테 지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내 까짓 것이 하는 식으로 능멸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또 어떤 경우는 목사 관료들하고 결탁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행동도 나타나고 그랬죠. 그래서 조선 초기에 태종, 세종 임금 이 시기에는 유향소를 없애버리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고 또 없애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죠. 그러다가 성종 시기쯤에는 유향소라는 이름을 바꿔요. 향사당으로. 판관을 감시하기 위해 세워졌지만 은퇴한 관리들의 권력 남용으로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던 유향소는 성종 때 향사당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1691년 숙종 때 지금의 향사당 근처로 옮기죠. 판관이 근무하던 찰미현 옆에 향사당을 새롭게 세웁니다. 향사당은 중국 주나라 때 제도를 따라 풍속을 교화하고 덕을 실천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죠. 이때부터 관청의 보좌 역할도 수행합니다. 선생님, 그럼 유향소에서 향사당으로 된 건데 유향소는 은퇴한 관리들이 막 조언하고 했던 자리라면 향사당은 어떤 역할을 했던 거죠? 유향소 때와 근본적으로는 같죠. 그런데 향사당에서 향사 독법, 향사 음례, 향안 보관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게 뭐 한자말로 돼 있어서 그런데 네, 모르겠어요. 활을 쏘고 뭐 책을 읽는다, 활 쏘고 지연을 베푼다, 향리의 여러 문서들, 특히 규정과 같은 그런 것들을 보관한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면서 봄, 가을에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해서 화를 쏘기도 하고 또 지원을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민심을 살피고 그 동향을 이제 관료들하고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곳이 좌수, 좌별감, 우별감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곳이 돼버렸죠. 결론적으로는 요양소가 처음 생길 때는 여기 있는 목사 관료들을 견제하는 기능이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보좌하는 기능으로 변화가 된 거죠. 향사당이 1691년도에 이전을 했다 했잖아요. 그럼 그때의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지금?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건물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방향만 약간 바뀌었어요. 그게 1981년에 해체 보수를 했거든요. 그 해체 과정에서 묵서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숭정 기원 후 사흘미 2월 24일 이런 글자가 나와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1835년이에요. 그러면 1981년 이전에 이 중건 기록은 1835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었을 것이다. 추론이 가능하죠. 200년 전까지도 향청으로서의 기능이 살아있던 이곳은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던 조선 말기에 또다시 모습을 바꿉니다. 조선 후기부터 제주도도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이곳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나요? 1899년에 팬의 신부님, 제주도에 처음 들어와서 김원영 신부님하고 여기에 임시 숙소를 정해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또 신부님이 라크로 신부님으로 바뀌거든요. 당시 여기 유배화했던 박영효의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받아서 제주도의 최초 여학교가 생기는데 수녀원에서 개교를 한 것 같아요. 바로 다음 해 1910년에 향사당으로 옮겨서 교육활동을 하는데 그 학교 이름이 바로 신성여학교입니다. 신성여중고의 전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예, 당시에 입학했던 학생들의 연령대는 5살부터 15살까지라고 돼 있어. 기초적인 교육들, 실제 생활에 필요한 교육, 서양 문물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이 행해졌죠. 그 당시에 여성 교육기관이 생긴 건 참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죠. 그러니까요. 학교가 생길 그 당시에는 유교적인 봉건사회, 특히 여성을 교육시킨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때죠. 그렇게 모집해서 들어간 학생들 중에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으니 소녀결사대. 소녀결사대요? 알죠. 강평국, 고수선, 최정숙 지사님. 예, 그분들이 바로 신성여학교 제1회 졸업생들이죠. 독립운동을 하고 제주의 근대를 이끌었던 여걸 3인방도 모두 향사당에서 수확했죠. 제주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으로 바뀐 향사당. 하지만 아쉽게도 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선교사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생긴 거죠. 또한 세력을 키우던 일제는 당시 제주 천주교구의 교사로 쓰이던 이 향사당을 욕심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신성여학교가 3회까지 졸업을 했는데 일본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강제로 무기 휴교를 시킵니다. 재학생이 70명이나 있었는데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결국은 폐교가 돼버리죠. 그렇게 폐교시켜놓고 일본이 이 향사당을 빼앗은 겁니다. 빼앗은 다음에는 또 뭘 했느냐. 저 예전에 공신정 때 배운 것처럼 약간 이것을 신사로 꾸미지 않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주 비슷하게 맞췄어요. 본원사라고 하는 일본식 불교 사찰을 만들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를 또 시체 안치소로도 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도 광복이 되고 또 개인한테로 이제 이것이 넘어갔죠. 여기를
한 20년 가까이 체육관으로 쓴 적이 있어요. 지금은 문화재 지정도 되고 건물도 잘 보존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깊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은 여기 상시 해설사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문이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냥 개인 집인 것처럼 느껴져서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쯤 들어오셔서 좀 쉬었다 가는 그런 여유를 느끼고 가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오실 때 고고재유 찾기를 한번 보시고 미리 공부하고 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재밌고 즐겁게 가르쳐 주실 거죠? 네, 고고! 재주찾기 다음 주에 만나요!